자, 오늘 통돌이 오븐 핸즈 통돌이 오븐이 도착했습니다. 도착하자마자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연속으로 녹화하시면 됩니다. 꼭뭐 주의사항이 들어가 있네요. 기름 배출구 패킹하고,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부분, 그 다음에 본체를 화구 정중앙에 맞춰 사용하려는 부분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조리할 때 방법들이 나와 있네요. 세척할 때도 그렇고. 자, 여기는 이제 그 요리 안내 책자 하고, 그 다음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타이머까지 들어있군요. 타이머를 한번 꺼내보죠. 잘 찍고 계시나요? 타이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아, 아까 그 조그만 AA 사이즈가 타이머에 넣으라는 거거든요. 바로 타이머에 넣어서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딸이 타이머에 지금 전자를 넣고 있습니다. 반대쪽이요? 반대로 다시. 잘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. 아, 거꾸로 꼈군요. 들어오죠. 분초를 설정한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, 꾹 누르고 있으면 리셋 기능이 옆에 있나요 이게? 아, 소리 나는 거하고 안 나는 거구나. 뒤에는 자석이 있고요.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봅니다. 리셋 기능 자체가 없군요. 아, 꼭 누르고 있어도 리셋이 안 되는 이런 황당한 타이머가 있나요? 자,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계속 하고 있으면 제로가 될 때까지 놔둬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요 타이머 뒤에 요걸 꽂도록 하죠. 리셋 됐네, 자동으로 또. 왜, 왜, 우리 딸이 또 장난을 쳤군요. 자, 그 다음에 좀 위에서 좀 찍어야 될것 나 이제 좀 주라. 같습니다. 자, 이제 통돌이 오븐이 불이 시작합니다. 이게 그 통돌이를 돌려주면 본체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또 배터리를 넣는 곳이 있네요. 배터리 두 개를 이렇게 뜯어서, 어우, 배터리도 엄청나게. 다 됐습니다. 자, 봉돌이에 배터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버튼을 누르니까 요 육각 모양의 이 돌아가는 부분이 자동으로 돌기 시작합니다. 이 소리가 약간 들리네요. 이게 통돌이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건 세팅이 됐고요.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 하단에
통돌이 하단에 받쳐주는 거가 되겠습니다. 지켜야 할 유의사항이 있네요. 가스레인지 화구는 큰 사이즈보다 중간 사이즈 화구로 사용해라. 저 뒤에 있는 중간 사이즈로 사용해야 되겠네요. 그 다음에 본체를 화구 정중앙에 맞추어 사용해야 된다. 아까 저기 뭐야 설명서에 있는 그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그만 사이즈로 사용하라고 했으니 요 사이즈에다가 사용하는 걸로 하고, 자,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껴야 되겠네요. 이렇게 껴야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이거는 기름 받침대인 것 같습니다. 너무 작다. 작네요, 진짜. 여기에 딱 들어가 있게끔 돼 있네요. 기름 받침대가 약간 이렇게 기름이 잘 났겠네요. 이렇게 하는 게 좋지. 우리 집에는 이제 요게 있습니다. 이 안전고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있으면 통돌이를 사용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인 통돌이가 나왔습니다. 자, 이게 통돌이라고 되어 있죠? 한번 뜯어보도록 할까요? 이렇게 양쪽을 열면 이렇게 통을 열 수가 있죠. 이 옆에는 고무 패킹,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안에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, 여길 비춰주세요. 자, 안에는 약간 그 특수 처리된, 마치 그 프라이팬에 코팅 처리된 그런 느낌으로 코팅이 많이 잘 처리되어 있습니다. 이제 이쪽에 고기가 돌면서 고기가 구워지게 되겠죠. 뒤에는 고무 패킹하고 뒤에 저쪽 홈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 홈이 있습니다. 자, 먼저 세척을 한번 하기 위해서 이 고무 패킹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빼니까 이제 고무 패킹 나왔습니다. 이제 뒤에 구멍이 있고요.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. 이렇게 되면 이제 돌면서 저쪽으로 그 기름받이 쪽에 기름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세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지 워낙 깨끗한 상태에서 식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정도 안에도 이렇게 손으로 좀 약품 등이 묻어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세척까지 여기 세척까지 완료된 다음에 이제 조리는 이제 별도 2탄으로 후속편으로 해서 조리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탄 많이 봐주세요.